자, 두 번째 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여자라고 자꾸 힘든 업무 안 하려고 빼지 마세요. 그러다가 살아남지 못하는 수 있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보통 이제, 뭐, 남자 직원도 그렇지만, 사실 여직원들을 볼 때, 고운 시선으로 보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쁘게 볼수 있겠지만, 원래도 사실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사실 좋게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여자분들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일을 못해요. 많이 못해요. 못하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남자도 못하는 직원이 있어. 근데, 남자도 못하고 여자도 못하는데, 못하는 쪽이 여자가 훨씬 더 많아. 근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남자는 못하면 어떻게든 메꾸려고, 뭐, 남아서 배운다거나, 물어본다거나, 아부 떤다거나 해가지고 어떻게든 채우는데, 여자들은 못하면 못하는데 둬버려요. 어떤 말이 되냐면, 내가 봤을 때다 그랬어. 못하면 어차피 남은 직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마인드. 절대 다수의 여자분도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관리자분들도 인정한 부분이에요. 그 직원들을 많이 고용하고 관리해본 사람들. 여자들은 일을 못하면 기본적인 마인드가 아몰랑. 나 여자기 때 못하겠어. 어차피 못해도 뭐 다른 직원들이 해줄 거니까 나 상관없어. 나 칼퇴근할래. 이런 마인드입니다. 회사의 어떤 목적, 회사의 업무보다 자신의 칼퇴근, 자신의 일가가 더 소중해요. 이런 마인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솔직히 너무 이기적인 마인드 아닙니까? 아니, 누군 일을 빡세게 하는데 여자는 일을 빡세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다 같이 해야죠. 그럼 모르면 배우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앞으로 저런 직원들은 못 살아남아요. 힘든 업무 안 하려고 빠지는 사람들은 못 살아남는다고. 힘든 업무 하기 싫죠. 하기 싫습니다. 남자다기 싫어요. 근데 회사에 시키면 해야죠. 하기 싫으면 나가든가. 맞잖아, 여러분. 뭐, 남자가 하는 일 중에 하고 싶은 거 뭐가 있어? 다 하기 싫지. 일하면 멈축나고 열받는 거 많지. 근데 해야 되잖아, 시키면. 또 하는 만큼 돈을 주니까. 근데 여자분들은 뭐, 자기가 해야 되는 일도 있어. 잘하려는 분도 있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하기 싫으면 어떻게든 빼려고 그래요. 이것저것 핑계 대면서. 그리고, 뭐 시키면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짜증부리고. 근데 그럼 못 살아남아요. 앞으로 못 살아남는다고.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 기존과 똑같은 스탠스로 직장생활 하시면 5년 안에 상당수는 나가야 됩니다. 장담하는데. 나가리에요.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앞으로 직장 오래 다녀야 돼. 여자분들도. 제가 전에 그런 말 했죠. 우리나라는 지금 각자도생 사회로 가고 있다고. 그 말은 뭐냐 하면, 얘라도 이제 앞으로 결혼 못할 걸 대비해서 평생 일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남자가 다니는 직업군보다 여자가 다니는 직업군이 생명이 짧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회사에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중에 한 직장에서 10년 이상 근속하신 분들이 정말 드물어요. 정말 정말. 이제는 10년, 20년 근속을 해야 되는데, 저런 마인드 가지고 근속할 수 있겠냐고. 정말로. 질문 보냅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물론, 여자기 때문에 몸도 약하고 하기 싫죠. 근데 해야 돼, 이제. 안 하면 안 써준다니까, 이제.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안 좋아요. 여자분들 있잖아요. 여자기 때문에 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나안 할래. 그러면요, 이제 보따리 사야 됩니다. 올해부터는 좀 달라져야 돼.
만약에 회사에 살아남지 못하고 나가면 뭐 하실 거예요? 결혼하실 겁니까? 누가 받아준대? 특히 여자분들 일하는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그만두고 났을 경우에 재취업이 잘안 됩니다, 이제. 재취업이 잘안 돼요. 여러분, 여자분들 아시겠지만 사무직 요즘에 자리 별로 없어. 그만두면 자리 별로 없습니다. 제가 사람인 같은 거 이제 자쿠리아 하긴 해도 사무직은 자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정규직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확실히 느껴지는 게. 그만인즉슨 지금 하는 일을 만약에 그만둬버리면 몇달 놀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놀아도 상관없습니까? 재수 없으면 1년 내도록 놀 수도 있어. 그렇게 놀면 이제 취업 공백 생겨가지고 취업이 힘들 수도 있고요. 모아놨던 돈다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자분들 중에 여자가 직장을 안 다니는데 그걸 데리고 살 남자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돈도 없으면 결혼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 앞으로는 있잖아요. 여자기 때문에 빼려고 하지 마세요. 여자기 때문에 하기 싫다고 말하지 마세요.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현재 벌려놓은 프로젝트가 몇개 됨. 그 덕에 사무실 직원들 및 대빵도 발바닥 땀나도록 뛰어다니는 중이었음. 그런데 사무실 격리가 마지막 날인데 종무식하고 집에 가야 하지 않나며 대빵한테 물어봄.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아니 눈치가 없는 거냐며 욕 개같이 들어먹음. 본인도 뻘쭘했는지, 아니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며 억울해함. 참고로 이 경립은 입사 5년 차임. 대빵한테 물어보기 전에 나한테 언질하길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넌지시 조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어보고 욕먹고, 나이나 조금 철이 없나 보다 할 텐데 입은 50중반 여성이. 같은 여자가 봐도 좀 부끄럽지 않나 진짜? 아 진짜 내가 보니까 이 여자는 빽 써서 들어왔다. 낙하산이야, 낙하산. 100% 낙하산이에요. 내가 보니까 원래 주부로 이제 있는데 아마 이 회사에 남편도 다니는 것 같아. 분명히 다 장담하는데 회사에 남편이 간부로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있거든, 중소기업 가보면. 사무실 경리를 젊은 아가씨 쓰는 게 아니라 그 공장 직원의 이제 사모님 데리고 와 쓰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 네. 일러달라고 해가지고 월급 적게 주고 고용하는 경우 있거나. 아마도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케이스 같아. 근데 이렇게 아무나 뽑아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무나 데리고 와서 아무나 데리고 와가지고 쓰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남편도 욕먹습니다. 아니 남편 믿고 이 자리 꽂아줬는데 이딴 식으로 일을 시켜? 하여튼 아무나 데리고 왔으면 안 된다니까. 이런 말 분명히 나온다니까 이게. 분명히 제가 봤을 때 낙하산입니다. 네, 낙하산이에요. 아유 진짜 참 어이가 없네요. 현재 벌려놓은 프로젝트가 이제 몇개 된다. 바쁘다는 거죠. 대빵도 발바닥 땀나도록 뛰어다니는 중. 대빵이라고 하면 아마 사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사님일 수도 있고 아마 높은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사무실 격리가 마지막 날인데 종무식하고 집에 가야 되잖아요. 아니 무슨 학교입니까? 학교 겨울 방학식이야? 당신 여기 고등학교 다닙니까? 그 교복 입고 오지 그래? 어? 꽃다발 하나 안겨줘? 무슨 졸업식인 줄 알아 이게 무슨? 종무식과 졸업식 혹시 헷갈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일찍 보내줄게요. 종무식하고 일찍 보내줄게. 대신에 다시는 오지 마. 아니 어차피 방학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겨울 방학식 하면 개학할 때가 학교 안 가잖아. 마찬가지로 학생 같은 마인드니까 그러면 되겠네. 당신은 이 종무식을 겨울 방학식과 똑같이 여기니까 당신만 집에 가고 오지 마. 졸업했으니까 오지 마. 졸업식이야 당신한테. 사진 찍고
꽃다발 하나 줄 테니까 사진 찍고 집에 가. 필요 없으니까. 뭐 정모식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데 나는 여지껏 정모식하고 칼퇴근하는 거 본 적, 아니 정모식하고 일찍 마친 거 본 적이 없어. 아니 정모식은 정모식이고 일은 일이잖아. 정모식 하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밥이 맛있는 거 나오는 거 하나밖에 없어. 아니 회사 안 다녀봤어? 정모식 해도 정모식 할 때만 있잖아요. 사람도 모여가지고 어 대표이사 나와가지고 훈화 말씀하고 어 좀 밥만 맛있게 먹고 이 끝이야. 뭐 별거 없어 여러분. 와 진짜 머리에 꽃만 가르쳤네 진짜. 5년 동안 다녔어도 그거 몰라? 예, 네, 그 공장 근로자는 좋죠. 정무식 하면 메뉴가 좋은 거 나와요. 보통 회사는 틀린데 보통 정무식 때 보통 이제 그거 나오지. 그 수육하고 이제 김치랑 수육 그리고 육개장 아니면 뭐 갈비 잡채 예 네. 이런 거 나옵니다. 아니면 떡이나 예 네. 외식업체 와가지고 이제 테이블 세팅 하거든요. 아니면 갈비탕 같은 거 예 네. 그래서 평소 식당 메뉴보다 좀 좋게 나와요. 그래서 근로자들은 좋아하지. 특식이니까. 제가 보니까 엄청 큰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엄청 큰 회사 하면 저렇게 낙가사는 못 넣어줘. 아니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야 나이 50대 중반인데 와 하는 건 초등학생이네요. 초등학생이네. 내가 이분 남편이면 정말 쪽팔릴 것 같아 진짜. 여러분 이래서 있잖아요. 아무나 데리고 왔으면 안 되는 겁니다. 회사에 아무나 있잖아요. 놀고 먹는다고 일자리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집어넣어주면 안 돼. 이꼬라지 납니다. 이러면요 낙하산 들어간 사람도 혼나고 낙하산을 집어넣은 사람도 혼나요. 진짜로. 아니 백으로 들어왔으면 좀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보니까 백으로 들어온 게 맞아 이거는. 생각해봐. 누가 나이 많은 아줌마를 넣어줍니까? 보통 경리면 어린 사람 쓰려고 하는데 웬만하면 50대 중반이면 신사에 들어왔다는 거 아니야. 누가 신사 아줌마 써주냐고. 보통 전화이 되면 안 써주는데. 맞아요 마모로님. 아마 원청에서 아마 넣어달라고 한 것 같아. 원청에서 왜 넣어달라고 했냐 잘 들어보세요. 아마 이분 결혼했겠죠. 결혼했을 거예요. 보통 여자가 신살 되면 애들이 다 컸어요. 애들이 이제 대학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집에 할 일이 없어요. 애들 학교 나가기 때문에 엄마로 살 일이 없어. 사실상 거의 백수예요. 남편은 밖에 나가 일하고 애들은 이제 대학생이고 뭐 출가했기 때문에 집에 아무도 없어. 한량이야 한량. 어? 그 남편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그냥 집에만 있지 말고 애들 뭐 등록금도 많이 나가니까 나 혼자서 버거우니까 내 회사 일자리 알아봐 줄 테니까 그러라도 해라.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럼 또 빨아야 될 거 아니야. 씨.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예, 보통 여자가 정상적으로 결혼했으면 나이가 한 50대 했으면 자녀가 보통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가 대학에 졸업했구나. 일찍 결혼했으면. 더 빨리 결혼했으면 뭐 자녀가 이제 사회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리 아줌마 잘리기 싫으면요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어떻게 넣어준 자리인데 그렇게 행동을 똑바로 해가지고 오래 다닐 수 있겠어요? 제발 좀 꽂아줬으면 감사합니다 얘기고 제대로 일하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